제가 우리 지난번에 경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축구의 룰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축구의 룰에 대해서 오늘 시험 본다고. 시험 본다고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우리도 중요하지만 상대팀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알고 지켜줘야 돼요. 사실 이 시험은 허재 형님하고 준혁이 형님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겠어. 골키퍼 절대 장갑 바꾸고 뭐 선수 바꾸면 안 된다고. 아, 확실하게 이제 백패스 하면 공을 안 잡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제 알지 그건. 네. 그럼 다른 건 모르죠. OX 문제. 뭘까 맞나 그게 룰이? 아니 그게 맞나 왜 다르냐.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룰이 바뀌었어 그게. 옛날에 잡아도 돼. 그거 아니 그 바뀐 지 엄청 오래됐어요. 꽤 됐어 형님. 농구 3점 수생이 그런 비슷할 때 됐어요. 꽤 오래전이에요 지금. 아니 좀 바뀌었어. 옛날 생각을 했지 옛날 생각을. 이런 거에서 꼴등 나오면은 그날 당번 같은 거 시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오늘 만약에 꼴등 하시는 분은 예. 오늘 뭐 물도 준비하고 허드렛니들 다 준비하는 겁니다. 1등 하시는 분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체력 운동할 때 한 번 빼드릴게요. 체력 운동이 있어요? 최고의 카드다. 아, 체력 운동이 있어요? 체력 운동. 체력 운동한다고? 체력 운동 해야죠. 아, 뛰지를 못하는데 체력 운동 안 하면 어떡해요. 그렇지. 표정들이 그럼 오늘 뭐 1등 하고 싶다. 시험. 아, 오늘 시험 보고. 다른 강의 시험 보고? 오늘, 아니, 시험 보고. 형님, 감독님이 얘기하잖아요. 제발. 형님, 제발 좀. 아, 언제 말했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형님. 제발 좀. 아유, 화난다. 아니, 그러면 질문을 내면 손 들어서 답을 해야 되나? 아니요, 저희가 이제 제가 문제를 내면. 네. 화이트보드 줄 거예요. 보드에다가 이제 답을 쓰시면 돼요. 노정 골드맨처럼. 네. 많이 맞히신 분 1등이고 똑같아요. 적게 맞히는 사람이 오늘 이제 당번. 아니 그러니까 꼴등만 안 하면 돼요. 꼴등만. 그래서 나만 안 해도 돼. 그렇지. 허재 형님 당번 되시면 너무 웃기겠다. 시험 봅시다. 약간 축구 골든벨 같은데요. 네. 근데 왜 이렇게들 긴장을, 다들 긴장을 해요, 이렇게? 동현이도 왜 이렇게 긴장했냐? 아유, 아닙니다. 너 시합 앞두고 있니?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컨닝을 할 수 있으니까. 컨닝 하면 바로 꼴등 처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가방 좀. 난 컨닝 할 일이 없어요. 가방 좀 놔. 거리감 좀 두려고, 형님. 네. 아, 형님. 이해하세요. 가방 중간중간에. 아, 뒤에서는 다 보이잖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써야 돼요. 가슴에 아, 형 거 볼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았어. 그리고 형 거는 많이 안 볼 겁니다. 자, 오늘 그냥 축구 상식이고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정답 맞히신 분은 이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시면 돼요. 아, 가슴에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몇 문제 맞혔는지 알 수 있으니까. 오케이. 가봅시다, 그러면. 자, 문제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우, 야, 첫 번째 문제 진짜. 뭐 판넬까지 준비를 다 했어. 자. 에이, 어려워. 에이, 어려워. 아니, 보지 마.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아니, 못 봤는데. 조용 지적했다. 보지도 않고. 빨리 해줘봐, 빨리. 아니, 포지션인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이쪽으로 공격하는 포지션이에요. 네. 자, 세 가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수비 몇 명, 미드필드 몇 명, 공격 몇 명. 그 다음에 이 포지션의 전술. 포지션이 무엇인지. 저건 모르지. 적어주시면 돼요. 아니 잠깐. 골키퍼 빼고 저, 수비. 골키퍼만 빼는 거지 지금. 골키퍼 빼고. 수비 몇 명이고 미드필드 몇 명이고 공격 몇 명인지. 수비. 아 이건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몰라. 그것까지 해줘야지. 그래도 틀린다 봐라. 첫 문제는 거의 뭐 그냥 뭐 그냥 주는 거네. 아이씨 몸풀기네. 맞아 이거? 아, 뭐, 아이씨 안 됩니다. 아이씨 안 됩니다. 야 이거는 그래도 그러니까 첫 수비 몇 명 공격 몇 명만 쓰면 되는 거야 지금? 수비 몇 명 미드필드 몇 명 공격 몇 명 그걸 합쳐서 전술이 뭐뭐다. 전술이 뭐냐고요? 전술도 써야죠. 전술은 나는 싫어. 뭐 레파라지만 했지. 여기서 아무도 저 전술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축구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4-4-2 뭐 이렇게 전술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이해를 못 하셨군요, 전술을. 포메이션 쓰는 그 숫자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것을 정확히 좀 더 얘기하면 답을 얘기할 것 같아요. 오케이. 다 줬어요, 답은. 오케이.
첫 문제로 답을 다 드린 거예요. 네. 어, 자, 저, 이거 매지팬 내려놓으시고 정답 하나 들어야죠. 둘, 셋, 셋. 셋. 와, 자. 이거 골든 벨트 흔들어야 돼. 와. 예. 정답은 433 맞고요. 아. 수비 4명, 미들 3명, 공격 3명이에요. 잠깐만. 이거 다른 데다. 수비 5, 공격 5이에요? 미드필드도 있잖아요. 5대요. 아저씨, 미드필더가 있잖아요. 공격 몇 명, 수비 몇 명을 글쓰라고 그랬잖아. 수비 몇 명, 미드필드 몇 명, 공격 몇 명. 미드필드가 뭔지 모르시죠? 그걸 통틀어서 아무튼. 공격 수비 수를 따지라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건 농구가 아니고, 이야기는 축구야, 축구. 아니, 농구가 아니라니까? 내가 다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랬지. 이거 다 달라. 잠깐만, 우리도 없나? 아, 나는 통틀어서 수비 몇 명, 공격 몇 명인 줄 알았지. 축구는 그냥 그럴 거면 11명 쓰시죠. 저 형, 수비 5, 공격 5. 자, 5명. 보세요. 여긴 트라이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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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피라미드처럼 다섯 명을 쌌네. 자, 여기가 디펜스 존이고요. 여기가 미들 존. 미들 존. 여기가 아택. 어. 아하. 4, 3, 3. 네. 어. 그렇게 나눠야 돼요. 맞았잖아, 4, 3, 3. 네. 그 4, 3, 3은 맞는데 왜 위에를 틀렸잖아요. 승리다. 제가 통틀어서 그래서 크게 따지는 거지, 크게. 미드필드 빼고. 미드필드가 없으면 큰일 나죠. 허리가 없는 건데, 그냥. 맞아요, 맞아요. 네. 알았어, 알았어. 허리가 없는 건데. 다시 고칠게, 고칠게. 아니, 여기는 왜 했는데. 저쪽으로 섰어요? 아, 여기 4, 3, 3. 밑에서 어려웠죠. 4, 3, 4. 잠깐만요. 아, 여기, 여기지, 맞죠? 3, 3, 4. 3, 3, 4. 아니죠. 4, 3, 4. 3, 3, 4. 여기가 수비. 여기 써놨잖아. 야, 여기 써놨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 써놨잖아. 여기는 오히려 3, 3, 4잖아. 아, 근데 웃긴 거, 형. 글은 이렇게 읽고, 여기는 왜 이렇게 읽어? 아,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나 3, 3, 4로 보지. 아.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와, 나 틀렸어. 전술은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밑에서부터. 그거는 밑에서. 몰랐어요. 예. 네. 네. 이거 틀린 사람 있네. 틀렸어요. 아, 형돈이 틀렸고. 아, 4, 5, 1이 뭡니까? 저기 한 명이 너무 도드라지니까. 홍철이 맞았고. 봉주 형도 맞았고. 봉주도 맞았고. 저랑 허재 형만 틀렸어요. 어, 다 맞았네. 준혁이 형 맞았고. 야, 다 맞은 걸로 해야 돼. 저 틀렸어요. 두 사람 틀렸네. 자, 맞은 사람 이제 스티커 붙여. 네, 이제 붙여. 야, 형님 틀리셨다니까요, 저랑. 아니, 맞았다니까. 아, 저랑 틀리셨다니까요, 형님. 아니야, 우린 또 붙여야 돼. 아니, 형님 틀리셨다고요, 저랑. 첫 번째 질문과 다 맞았다고 하고 하나씩 붙여봐. 아니, 틀렸다니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틀렸어? 아이씨.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축구 경기 중 코너킥은 언제 주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코너킥? 코너킥. 아, 주관식입니까? 네. 코너킥. 아. 아니, 아니, 알긴 아는데 그걸 어떻게 적어야 되지? 그게 문제죠. 코너킥이 왜 주어지는지, 어떻게 됐을 경우에 코너킥이 주어지는지. 원아, 나 알 것 같아. 그게 무슨 라인이라고 그러냐, 진짜. 데드라인. 난 말로 하면 안 될까? 그러면 말로 하실 거면 제일 먼저 하세요. 네. 좀 쓰기가 애매해. 영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코너킥을 우리가 할 때 어떤 경우 수가 나오느냐 이거. 아니, 그러니까 코너킥이 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답을 가르쳐 달라는 거 아니야? 아니라, 정답이 아니라. 쓰기가 애매해서 그래.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경기 중에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거 애매해. 한글로 쓰기가. 우리가 경기를 하잖아요. 우리 경기하는데 우리 팀에 코너킥이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서 우리한테 주어졌냐 이거. 그게 문제만 몇 번 됐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를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들을까요? 모서리 쪽 먼저 그러면 모서리차기? 다 쓰셨어요? 다 썼습니다. 네. 다 썼습니다. 네. 다 쓰셨으면 허정님부터 이제 정답을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의 몸에 맞고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어딜 나가야 되냐고요.
나가는데 베이스라인 쪽으로 베이스라인 쪽으로 나갔을 때 베이스라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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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라인은 베이스라인? 너무 우여운데요. 아 그러니까 아니 베이스라인 아 잠깐만요. 자 들어봅시다 일단. 자 사장님 일루 나간다고 꼭 끼친 거 아니잖아. 사이드잖아 이거는 베이스라인 쪽으로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이야 베이스라인이야 농구 용어지 농구 용어죠 베이스라인 농구 용어죠 예. 아니, 축구용으로 뭐냐고, 요게. 코너킥, 코너킥. 코너킥 지점은 여기고요. 어, 코너킥 지점은 여기고. 그, 여기, 요 라인이 뭐냐고요. 요 라인.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이에요. 베이스라인이에요. 자리고 너무 놀라요. 베이스라인 야구야, 지금. 그걸 물어보시죠. 자, 일단. 보드판을 오픈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 둘, 꼴라인, 꼴라인. 자, 어? 아, 꼴라인, 꼴라인, 꼴라인. 맞아, 꼴라인이다. 이 꼴라인 아니에요? 꼴라인. 여기에 들어가면 꼬링이잖아요. 네. 이게 골라인이잖아요. 골라인. 그렇죠. 아니, 이로 나가야. 아니, 그 영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면 엔드라인도 맞는 거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엔드라인 맞아. 엔드라인 맞아. 엔드라인 맞아. 아니야, 엔드라인 맞아. 저기 아까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이래요. 엔드라인이랑 베이스라인 똑같아. 다른 단어예요, 형님. 농구만 베이스라인이에요. 엔드라인 맞아. 베이스라인 맞아. 엔드라인 맞아. 야. 자, 정답. 정답은 골라인입니다. 예. 상대의 몸에 맞거나 발에 맞고 나갔을 때. 형 뭐라고 그랬어요? 골대 라인 애매하다. 골이 몸에 터치 후 골대 라인. 골대 라인. 근데 이게 골대 라인 뒤쪽으로 볼 때. 골대 라인이 옛날 말이에요. 옛날 아, 어르신들이 내가 이야기했잖아. 무슨 옛날 세대라고. 아까 내가 반드시 이야기했어. 옛날 세대라고. 이거를 이해를 해줘야 돼. 교정이 문장을. 코너킥을 구석차기라고도 해요. 아, 그럼 구석차기도 해야 돼. 이거는 아무튼 막 감독님께서. 골대라인은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일단 감독님께서... 맞다고 할게요. 골대라인. 어, 네. 골라인이나 골대라인이나 맞다, 맞는 걸로 할게요. 아니, 당연히...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일단 권호는 뭐예요? 골대라인. 상대 선수 맞고 골대라인에 넘어갔습니다. 아, 오케이, 정답. 네, 오케이. 예, 네, 그리고 아이고. 저. 아이고, 머리 아파. 아, 형, 나 골라인.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 아웃이고요. 아, 저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베이스라인. 자, 상대팀 선수의 몸을 맞고 골라인을 벗어났을 때, 오케이. 야! 형돈이 저희 때는 엔드라인이라고 했거든요. 엔드라인 뭐야? 니 때는 언제? 아니, 엔드라인. 그러니까 엔드라인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오케이. 아 나도 말했다고 좀 해줘. 아, 어떻게 맞았다고 해줘? 틀렸는데. 아니, 아니 지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 지금 골라인 터치 다 적고 있잖아, 메모를. 그 저건 아니죠. 일단 허정님 틀렸고요. 아 그러면 이거 이해하고 용어하고. 엔드라인도 틀린 거야, 그러면. 아 왜 저를 갖고 그러세요, 형님. 야, 물귀신이다. 정확히야, 정확히. 아 왜 저런 거 골라인. 아니 엔드라인도 한다잖아요. 아니 골라인으로 가, 골라인으로. 좋아, 그러면. 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어, 골라인으로 가요. 정확하게. 그래, 그래야지.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야, 야 이거, 아. 이거만 하는데도 힘 빠지네, 이거. 아. 엔드라인 미국 편수. 두 문제 풀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 진짜, 어거지시야, 다. 아, 형부터. 너 뭐. 왕기형.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자, 주심의 이 시그널을 보고, 그러니까 신호를 보고. 시그널? 무엇을 신호를 보내는지 정확히 맞추시면 됩니다. 와, 이거 어렵다. 파울이 됐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면 우리 경기 중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네. 1번, 2번은 주심이고 부심이에요. 네. 주심은 깃발을 들고 있지 않아요. 아니, 죄송한데 부심이 어디서 활동하는지는 아세요? 네. 부심이 어디 부심이. 있어? 아이고. 아니, 이거, 저... 네. 레드카드 아니야, 저거? 아, 형, 오르락, 저거는 오르락, 오르락, 오르락이야. 오르락이야. 빨간 오르락이. 나 잘못 봤어. 난 레드카드인 줄 알았어, 저기. 아, 그래. 빨간 오르락이에요. 자, 그림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오르락이고요. 요건 왼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오르락이요. 같은 인물입니다. 그렇죠. 시계도 같은 거예요. 네. 자, 들어볼까요? 자, 그래요.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야, 이건 좀 나도 어렵다. 아, 모르겠어요. 자,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정답 1번. 직접 프리킥. 그게 뭐예요? 바로 골대로 때려도 되는 거야. 슛을. 자, 2번. 간접 프리킥. 간접 프리킥은 바로 직접 슛을 때릴 수 없어요. 한번 터치 후에 다른 사람이 때려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쓱 밀어주면 뒤에서 빵 때리는 거. 3번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그러니까 오프사이드 들 때 드는 건데 이거 뭐 파울일 때도 들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업사이드 할 때. 근데 여기 감독님 업사이드인데 업사이드. 업사이드 정확하게. 업사이드 아닌가? 홍준영도 업사이드야. 이거 오프야, 오프. 업사이드라고. 나도 업사이드라고. 나는 업사이드라 했어. 저기 또 오비야, 오. 아닌데 저건 오비야. 나는 업사이드라 했어, 업사이드. 저기 또 오비야, 오. 저기도 오비야. 업사이드도 맞다고 할게요. 네, 왜 발음이 그냥 흘렀어. 오프사이드 되고 오프에 오프. 오프에 오프. 오프에요. 오프에 오프. 오프에 오프. 오프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 방식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이거 틀린다 그러면 계속 우길 걸. 아닌데. 아,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감독님. 아니, 업은 업이랑 오프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업 있고 오프 뭐야 또 오프. 일단 정답은 성주형이 제일 맞았어요. 직접 간접. 아, 성조가 역시 이거 한 문제도 못 붙였네. 근데 정확하게 답을 썼네. 성조 1등 하겠네. 자, 이건 간단한 겁니다. 이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정장단. 자, 이거를 보고 아, 이거 노화 때문에 안 보여. 이거는 이거는 뭐 뭔데? 자, 득점이 인정되는 장면의 번호를 쓰세요. 형, 어? 이거 안 보이면 안 되지. 노화니. 너무 애매하다. 득점이 안 되는 거? 득점이 되는 거요. 다 골라요. 득점이 되는 거요? 득점이 되는 거 다 골라요. 에이, 득점이 되는 걸 다 고르라고? 네. 전부 다 쓰라고. 네. 한두 개가 아니라. 공이 떠서 들어가든 밑으로 들어가든 골로 인정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골로 인정되는 것을 쓰시면 돼요. 야, 이거를 이거 네가 쓰면 돼. 어, 허재 형 봐라. 어야. 어렵다. 자, 하나, 둘, 잠깐만요. 셋, 들어주세요. 잠깐만요. 아니, 들어주세요. 야, 이만기 형님 막하네. 이만기 형 확 써버리네. 어, 확 써버렸어. 막판에 확 달렸어. 과감하게 확 써버리네. 야, 어? 준혁이. 아, 왜 자꾸 허재 형이랑 담이 똑같지? 이건사도 자꾸. 너 왜 따라오고 그래? 너 컨닝하는 거 아니야, 내 거? 야, 형부에서 내 거 컨닝하는 거 아니야? 형님들이요? 야, 둘이 똑같냐, 좀. 둘이 많이 닮았네. 자. 정답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4번 하나입니다. 4번! 왜 그러냐면 라인을 완전히 통과해야 돼요. 걸쳐있으면 골이 아니에요. 무조건 위에 떠있든 밑으로 들어가든 무조건 라인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이고 축구 너무 빡빡하네. 축구를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완전히 통과가 돼야 돼요. 통과를 해야 되는구만. 기본 아이가. 농구하고 똑같네. 야, 이거 한 잠깐만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몇 개씩 있는지. 세 개. 성주가 많고 제일. 세 개. 어, 준혁이도 맞네. 우리 세 개. 너 왜 세 개야? 내가 제일 맞네. 세 개 맞아요, 형님. 얘가 왜 세 개야? 세 개 맞거든, 형님. 아, 얘도 많이 맞췄어요. 야, 형경아, 우리도 하나씩 붙여. 우리도 하나. 왜 붙여? 왜 붙여? 붙여. 가오 떨어지니까 하나씩 붙여. 야, 붙여. 아, 얘 그냥 붙여요. 그냥 붙이는 게 어딨어. 아, 형이 아, 맞지. 이거 뭐 하는 형이야, 형. 붙여. 어디서 보냈는지 알아. 아니. 야, 가오 떨어지니까 하나 붙여. 형, 왜 그래. 가오 떨어져서 붙는 게 어딨어요. 가오 다 밀어놓고 있어. 골도 가려질 때까지 해요, 이제. 자, 문제 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답을 쓰시면 됩니다. 아, 답. 주관식이다. 봉주가 축구 경기 중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가면 되지, 그냥 가면. 그냥 가면 되지, 그냥 가면. 그거 말할 거 없어. 직접 그냥 가면 돼. 내가 그러니까 무조건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닌 것 같아. 왜? 너 봐봐. 아, 진짜. 이제 고로 답까지. 자, 정답 5, 공개하죠. 4, 3, 2, 1.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들죠.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주심에게 이야기해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주심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돼요. 아. 부상당한 선수도 나갔다가 들어올 때 주심이나 선수들한테 통보라고 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정답입니다. 그냥 간다. 급한데 가야지. 역시 어제 형 스타일이 있어. 자, 감독 주심은 금방 쓰신 것 같은데요. 아니, 감독 주심 앞에 아까 썼어, 아까. 아까 볼 때까지 제가 감독 볼 때 감독이었는데. 없었는데, 챙겨야 돼? 카메라 돌려봐. 아, 왜 이렇게 자꾸 돌려요, 형님. 심판한테 얘기를 하고 작전 타임. 타임 하겠습니다. 작전 타임하고 나하고 똑같네. 아, 작전 타임 없다니까 왜 이래.
주심에게 말한다. 주심에게 말한다. 이거 제가 주심이나 부심이나 뭐. 네, 이거 제가 봤습니다. 아, 나 정답이야? 주심, 주심. 아, 주심. 주심. 지금 누가 꼴찌인지 확인하고 마지막 문제 내주세요. 지금 꼴찌가 누군지. 위에부터 왜 붙였어? 성규 형 다섯 개. 저 맞췄잖아. 형돈이 하나, 준혁 형 세 개, 하나, 하나, 나, 하나. 아니야, 나 두 개야, 나 이거 맞췄어. 아, 두 개. 나 여기 안 붙여, 비싼 옷이야, 이거. 두 개, 세 개. 네 개. 예. 이제 하나도 안 붙이신 분이 그러면 허재 형. 자, 그러면. 나 읽었어, 이렇게 안 붙일 거야. 야, 허재 형 대단하다. 자, 자존심 세셔. 2점짜리 어때요, 2점짜리? 2점짜리 좋다, 버전부터. 그래도 안 되고. 3점짜리 하자, 3점짜리. 3점슛. 3점짜리. 승부사 3점슛. 자, 그러면. 뒤집기. 제가 즉흥적으로 낼게요. 네. 이번 6월 달에 최신 바뀐 그 경기 룰입니다. 아, 이거 완전 최신이다, 최신. 야, 이거 진짜 정원이 형밖에 모르네. 자. 이건 나도 모르겠어. 선수 교체 시 교체는 알죠? 네. 들어오고 나오고. 자, 1번 본부서, 2번 골라인, 3번 터치라인. 자,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까요? 뭐가요? 아, 교체할 때 아, 뛰던 선수가 네. 어디로 어느 나가야 쪽으로 되나? 나가야 될까요? 자, 1번 본부서, 2번 골라인. 3번 터치라인. 야, 이게 원래 본부석이었는데. 이게 바뀌었다라는 바뀌었다고? 잘 보세요. 맞췄어, 맞췄어. 자, 잘 보세요. 아, 3번 그래? 터치라인. 이게 원래 1번. 맞췄어, 나 맞췄어. 야, 뒤집기지 3개, 3개짜리지 3개. 이거 3점이에요. 3점이요. 3점. 야. 아 이게 팔에서 아, 내가 왜 봐요? 다 썼어. 딸이하네. 자, 3점짜리입니다. 3개짜리예요. 야, 이게 바뀌었어? 베이스라인 쪽으로. 베이스라인. 베이스. 제가 알긴 아는데 그걸 어떻게 적어야 되지? 내가 다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랬지. 이거 뭐 하는 형이야, 이거. 하나만 맡겨줘. 자, 바뀌었다는 게 지금. 다 쓰셨나요? 요거 6월 달부터 바뀌어. 자, 들어요. 하나, 둘, 셋. 짠. 짠. 너라면 안 틀려, 진짜. 달라, 달라. 여기 2번. 조용 3번 썼어, 또. 조용 3번. 3번? 터치라인 3번. 야, 터치라인 맞을 것 같아. 본부서 반대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자, 정답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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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쪽으로 나가도 됩니다. 아무 쪽으로 나가도 됩니다. 맞다. 왜냐면 빠른 경기 지금. 아니, 그거 아니, 아니. 왜 말장난이야, 야, 이게 룰인데, 국제 룰인데. 성주도 3번으로 바꿨어, 얘가. 아, 저는 1번으로 알고 있어. 바뀌었다래서 3번으로. 아, 저는 뒤로 들어서 얼마나 아니, 아니에요. 원래. 야, 재밌다, 이거 재밌다. 아, 그리고 용만 형이 압도적이야. 야, 이거. 왜냐면 선수들이 막 시간 끌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가까운 데로 나눠내는 거예요. 안 해, 이거 안 돼. 이거 축구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시험 못 봐, 같이. 시험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거는. 우리 아, 지금 이건 같은 팀인데요. 같은 팀이고요. 아, 우리 같은 팀이구나. 그래요. 같은 팀이고. 맞아. 자, 오늘 1등은 맞네. 세 개. 그러면은 용만이 맞습니다. 세 개짜리 맞습니다. 김용만. 맞습니다. 이거 최신 룰이 완전 최신이네. 최신 룰이 컸어요. 자, 그러면 용만이가 오늘 저녁사 가자. 저 1등인데 저녁사에 그런 거예요? 이걸로 녹화가 끝난 게 아니죠. 자, 오늘 아, 원래 정말. 그 막내가 뭐 물심부름도 하고 잔심부름 하는데 오늘은 꼴등하신 나 간다. 선배님. 나 간다. 선배님. 와, 물, 수건. 어머, 뭐 그거야. 내 부상 때문에 원래 하려고 그랬어. 한복하시고 운동장으로 나가시죠. 아, 네. 훈련해야죠. 네.